옆에 부동산 전문가시죠. 남기엽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요. 그 자유가 들어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풀어 얘기하면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예, 예. 그러니까 노 랜드, 노 리버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땅이 다 필요한데 소수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 토지 공개념 정신을 어떻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데 녹여낼까 이런 이론. 약간 좀 법을. 그런 냄새가 나. 토지 플러스 자유. 자유가 들어가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자유라는 건 저 윤석열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개인의 자유고. 그렇죠. 이것은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적인 자유를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로부터의 자유죠.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서양학자 굳이 제가 잘난치 않아요. 다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 네, 네. 일단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하여튼 뭐 좀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네, 우리 소장님 통해서 어제 기자회견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네, 같은 주제니까 어제 예. 얘기가 우리 양평에 관련 양평 쪽에 계시는 군 의원과 지역 위원장 이런 분들이 최저관이 있었다. 네네네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관이 있었는데 국토부 안이었다. 네네. 근데 국토부 안에서 국토부 안 최저관이 있는데 이거를 감추고. 네네. 살짝 감춰놓고. 감춰놨죠. 감춰놓고 네. 강상면안이 최저관이다. 네네. 거기는 저 몰랐다. 김건희 예. 일가 땅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몰랐다. 그것도 거짓말로 대통령이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하신 분들은 이거 국정농단의 명백한 사례다. 네. 이렇게 얘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제 본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네. 중간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그 검토 일안. 그러니까 보완안이죠. 보완안. 그러니까 양서면 안으로 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이제 강하면에 IC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해결한 안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원안보다 한 600억 원 가량의 돈이 덜 드는. 덜 들고. 그러니까 BC 분석에 들어가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BC가 더 올라가는 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요? 작년 11월인데. 네, 작년 11월입니다. 그걸 강상면이 막 훨씬 더 부각됐을 때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부각됐는데 아마도 그것까지 발표를 하면 원안보다 그 보완안이 훨씬 좋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변경안은 보완안보다 더 나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강상면. 강상면안이. 네. 네. 그러니까 강상면안이 더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저는 그냥. 발표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하죠.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냥. 예, 언론에서 이걸 보도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신기해.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에 아니 더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한다. 그랬더니 뭐 취재를 해보니까 뭐 어느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물으니까. 뭐 거기에 그런 안이 있었지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다면 타당성 보고서에 별표를 쳐놓고 그렇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된다 네. 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은 뭐냐면 예. 이 안은 이제 양평 그러니까 그 변경안이죠. 강상면 안은 양평군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거다. 이렇게 버젓이 써놨어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양평군은 그런 제안한 적 전혀 한 적 없었다. 어제 군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예, 예, 예. 그러니까 양평군이 처음에 국토부에 제안했을 때 의견을 제안했을 때가 22년 7월 26일입니다. 아, 정확히 하시네. 네네. 7월 26일 날 처음에 안을 제출하는데 네. 그때 강상면 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원안이 훨씬 좋다. 경제성 뭐 여러 가지 민원 따져보면 원안이 훨씬 좋다고 네. 양평군은 그 네. 문서를 발송을 하죠.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거를 제안을 했다? 국회 누가 제안했습니까? 무슨 뭐 서면 질의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서면 질의에 그게 있으면 국회가 제안한 겁니까? 그렇지.
하여튼 코미디를 하는구나, 코미디를 해. 예, 아, 국토부의 그 고위 공무원들이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좀 실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위 공무원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타나겠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거든요. 혹시 정권에서 꺽빵꾸가 터집니다. 네. 물이 터져요. 아. 예. 이제 과하게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아. 예. 주장님, 이거 이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부분의 종착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방어할 수가 없다. 네네. 여권 내에서도. 네. 야,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속으로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자기도, 자기네들도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변경안, 강상면안이 네. 더 좋다고 하면은 BC 분석 자료를 내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원래 안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놨어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가면 네. 안 된다라고 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밀어붙이니까 네. 저는 대통령 일가, 김건희 일가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겠죠.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양평이. 아...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거기다 근데 뭐 자기네들 몇 자리도 다 그 선산들 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산 있지만 원장관이 그랬잖아요. 선산이어서 개발을 못한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선산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JCT여가지고 뭐 땅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거기가 뭐 부동산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텐데 거기가 보면은 그 최은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작고하신 그 남편이죠 남편. 김건희 아버지 네, 아버지 그래서 양평 일대에 상당히 공직부터 해서 네네. 부동산 원래 그 최은순이 부동산 개발으로 돈 번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일대를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해와서 야금야금 사놓고 사놓고. 그러면서 자기 뭐 김건희 언니 동생 뭐 해갖고 또 다 있었고 네네. 또 그 오빠인 김진호? 김진우인가? 김진우. 김진우가 예, 그 뭐 그 예. 부동산 개발 회사 예, 은순 무슨 아이디 예. 그걸 통해갖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다가 네. 아,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 앞에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야 바꿔 종전 바꿔. 그렇죠. 뭐 그런 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흐름을 보면 그렇게밖에 네. 추측이 안 돼요. 아, 네. 근데 그 얼마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공진구에서 그것도 네. 불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금 하나도 안 냈고. 예. 네. 그 빵원 냈죠. 빵원. 네. 개발 이익이 거기 불로소득이 저는 이제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아, 불로소득이 100억 원 이상이 생겼는데 한 푼도 예. 안 냈어요. 네. 저기 사기 쳐가지고. 아, 기쁘고 뭐 나서 양평군 공무원들 들어갔잖아요. 예예, 예. 한 명 기소 처분됐고.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100억 원 이상의 토지 불로소득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억 원 이상의 토지 불로소득이 생겨요. 이거죠, 강상면으로 돌리는. 예예예. 예, 예. 10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억 원이 지금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포기할까? 저는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아파트 가치는 단순한 아파트 가치가 않아. 그러니까 땅값이라고 하는 건 접근성이잖아요. 위치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그렇죠. 위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서울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뭐. 고속도로가 나가게 되면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용도 변경도 수월하고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그냥 산으로 남겨둘 땅이냐 아니면 그냥 농지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땅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땅값을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계산한 땅값이 한 130억 지금 밝혀진 땅만 계산해 보면 13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예. 근데 감성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거는 시가의 한 80%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계산해봐 한 1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밝혀진 땅만, 드러난 땅만. 시가로 봤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개발이 되면. 실제로 이제 강상면 안으로 가버리면. 네. 이게 5배에서 10배는 뜁니다. 지금도 막 뛰고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800억에서 1600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억 원 이상의 토지불로소득이 생기는 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 원은 이미 지방정부를 통해서 맛을 봤어. 아, 그 공지, 공지. 예, 예, 예. 이제 국가를 통해서 내가 천억 원 이상을 땡겨야겠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들어간 것 같고, 이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살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인생의 경로를 바꾸거나 그런 네. 거 겨우 없는데 그렇죠.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멈추지 못할 것 같아. 거대한 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못 빠져나온다 그러네요. 그렇죠. 땅 하나만 잘만 사면 내가 1억 천금을 누리니까. 야. 그렇죠. 어?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것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다 노력이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노력이지 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도 돈 많은 친구가 있는데 예. 보면 너 어디 가 있니? 딱 물어와 있어 그대로 네, 다. 네. 어?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노력이지만 네.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무슨 생산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땅 알아보러 다닌다. 그럼 GDP가 증가합니까? 수치증대? 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이라 그래서 네.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지대추구 이렇게 부르죠. 아, 지대추구. 네, 렌트시킹이라고 부르죠. 이건 비생산적 경제활동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산물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생산한 거를 가져간 거니까 불평등이 증가하고 그 불평등이 증가한 원인도 부당하게 증가한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불로소득이지 땅 알아보러 다니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그 자체가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생산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정부는 생산적 활동을 더 장려해주고 그렇죠.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잘 못하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윤 정부는 더 비생산적 경제활동 부동산 투기를 더 할 수 있게 지금 자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자기 장모가 자기 장모를 먹고 네, 자기 장모하고 네. 자기 부인이 네. 그걸 위해서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네, 있는 법도 어겨가면 그것도. 근데 저는 이제 요 사건을 잘 보면서 우리 네.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야 저게 자꾸 하니까 돼. 네네. 네. 그래도 또 내가 키운 사이가 네. 대통령까지 됐어. 네. 어? 네. 내가 키운. 네. 그래서. 아니, 검찰 때 많이 저거 했겠지, 검사 때. 예, 돈 얼마나 들어요, 예. 특수부 검사들이. 근데, 야, 보니까 이 강상면까지 돌리고 나면은,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양평 왕국을 만들 수 있다. 예. 내가 자손 대대로 말이지, 내 손자, 며느리, 또 사랑하는 사이부터 해서. 예, 사랑하는 짓을 할 수 없겠지. 그건 할 수 없죠. 일대를 양평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축구장 그 몇만 평이요? 지금 3만 예, 평입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16,000 평. 아, 예, 예. 그 양평 일대. 아, 예. 그래서 완전히 타운을 네, 뉴타운. 아니, 제 생각이에요, 완전히. 박정희가 했던 새마을운동이 번역하면 뉴타운입니다. 예, 예, 이 형제가 그렇죠. 뉴타운을 한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경치가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엄청나죠. 예. 예. 누구나 가서. 그 노후에 아니면 네. 광남에서 20분 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곳이 없죠. 물 좋고 산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할 것도 같아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천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생긴다. 아, 지금은 네. 그게 눈에 아른 거려서 네. 저는 포기하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무덤이 될 거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근데 소장님 그 네네. 제가 좀 조금 역부한 그 지식은 있는데 네네.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땅 투기라는 거 네네. 이거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강남 개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대사 공부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를 그러세요? 했는데 네네네. 박정희도 이런 식의 국정농단은 안 했습니다. 박정희도 그렇지. 네. 예를 들어 개발이라고 하는 건 개발 정보를 고위 공직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그 근처에 땅을 사놓거나 아니면 뭐 친척에게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예정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땅을 사놓고 투기하는 경우는 뭐 많았죠. 아, 네. 술 한잔 먹다가 야 거기 말이야. 네. 어? 근데 이미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고속도로 종점을 55%를 변경해가지고 그
이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어요. 역대급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박정희도 강남 개발을 할 때 예. 강남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국가가 땅 거기다 그쪽에다 땅을 사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불로소득을 챙겨서 유신 시대, 독재 시대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많이 써요. 정치 자금으로. 아. 예. 그러나 예탄까지 뒤집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신 시대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섬의 이안을 보면 진짜 그랬을까? 아, 저는 그랬습니다. 네. 진짜? 근데 들여다 보니까 이건 뭐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을 보면은 뭐 정말 5초 안에 드러날 거짓말도 누나 깜짝 하지 않고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알길래 저럴 수 있을까? 완전 개무시하는 거지 뭐.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할 거야. 예, 예. 난 천억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죠. 나는 퇴임 이후에도 거기서 말이지. 예. 그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니네들이 뭔데 나를 포기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 뭐 국회 너희들이 뭐 알아서 타협해서 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속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국가 형벌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수사를 할 거냐 기소를 할 거냐 이걸 다시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저기 국회하고 잘 상의해서 해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집 없고 예. 얘기하신 땅도 없는 국민들. 예, 예. 전셋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 집은 구하기 구했는데 지금 계속 대출이자 갚아야 되는 사람들. 아, 그렇죠. 네. 이런 사람, 이런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특히 젊은 청년들. 어? 뭐 집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물론 집까지 소유하신 분들도 꽤 되지만. 네. 제가 얘기한 범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집은 샀는데 대출 이자 갚는 분들, 네, 대주환 네, 네. 받는 분들,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아파트 사서 대출 이자까지 갚는 분들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7, 80%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집이 없는 가구가 한 44%가 네. 집이 없고요. 예, 그렇게 지금 대출 엄청난 대출에 지금 한 뭐. 소득이 한 50% 이상을 예. 대출 원리금 갚느냐고 네. 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뭐 허탈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믿을 건 하나도 없구나. 국가가 저러는구나.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냥 유행어가 된 것이 네. 예, 이게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예, 망연자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범죄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분노로와 예, 사회에 예. 표출되는 거죠. 결국 예, 누군가 약자를 또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또 가해를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이런 일들이 문제가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양평면에 제가 양평면 쪽에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 네네. 전화하는데 거기도 이견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네. 막 그냥 왜 민주당은 이걸 터뜨려갖고 말이야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 두물머리 예, 거기 예. 항상 주말마다 대단하잖아요. 육봉국도 예, 예, 예. 거기 뭐 교통 지옥이죠 사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또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 같더라고 이들이. 네. 예. 근데 육봉국도의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상면 안은. 그건 양평 국민들이 알고 있고 육봉국도를 이용해 본 시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반반이다 나뉘었다라고 나뉘긴 나뉘었죠. 당연히. 강상면 쪽에 있는 분들이 또 뭐 또 원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그런 언론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양평 국민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60-70%가 원안을 찬성한다. 아, 그래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언론과 미디어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도 60% 이상은 국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네. 언론이 이렇게 축소 왜곡 보도를 해도
물론 이제 여기 서울의 소리나 예. 박사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예. 그런 게 유지되겠지만 네. 그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나온 김에 네네. 요건 말고요. 네네. 좀 저희가 자주 시간 되시는 대로 자주 모셔야겠다 제가 아주 가졌고 그 요건 외에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에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지금 와서 평가하겠다 생각은 없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의 부동산 정책은 네.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상 수혜를 입어서 자기네들이 탄생한 거라면 부동산 그렇죠. 경기가 올라가니까 네, 예.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는 네. 민심이 확실히 이반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네. 윤석열한테 네가 정의의 사도니까 잘 좀 하겠지 뭐 그러니까 했는데 과연 지금 1년 4개월 5개월 됐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얘네들은 뭘 합니까? 양평 고속도로입니까? 얘네들 정책은 네? 있는 놈들 사가지고 하고 없는 사람 뺏어가는 그런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국지적인 데서는 이렇게 개발을 일으켜가지고 블루호독을 챙기기도 하고 네. 부동산 부동산 일반에 대한 정책, 예. 주택에 대한 정책은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집값은 4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정상이다. 예. 그러니까 높은 집값이 이게 자기의 근로, 노동소득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네.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집을 예. 사는데 그러니까 좀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 뭐 땅값 이런 것이 내려와야 생산활동하기도 편하잖아요. 네. 생산활동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많죠. 정책적 네. 실패가 많습니다. 네. 그거 이제 반사익을 누린 건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돈을 뭐 특례 보금자리 뭐 대출이라고 해서 40조 원을 풀었습니다. 집을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워낙 이슈가 많아서 전세 사기가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세 사기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 자금의 과다한 대출 때문에 그 원인이거든요. 근본 네.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대출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계속 늘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갭 투기 계속 해라. 전세 대출을 해주면 그래도 싸게 싼 이자에 해주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주택 집값과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게 갭이잖아요. 그렇게 갭 투자는. 예, 갭 투기 해라. 30, 40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게 예.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지금 뭐 세계 최대 1위라 그러더라고요. 예,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사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국가부채 위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라고 하는 건 기업부채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네. 지금 이제 가계부채 위기가 지금 착각착각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집값만 안 떨어뜨리면 된다. 아, 집값만 안 떨어뜨리면 된다. 예, 그래야 뭐, 집값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나 언론도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떠받쳐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국민 경제, 나라 경제, 불평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해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반사익을 누렸는데 네.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겠지만 그렇죠. 또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대출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이익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 그렇지. 집 자기 집 올라가면 딴 집은 안 올라가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두 채 이상 최소 두 채 이상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블루호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야 돼요. 네, 똘똘한 한 채는요. 네, 내려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도 결혼해서 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 지금 당장 내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아이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집 한 채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팔아서 그거라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 매트리스를 좀 더 두껍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노후의 생활을 예, 그렇게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각자 이 부동산으로 나의 노후 복지나 개인 복지를 마련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나라가 더 망가지는 방법이거든요. 예. 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그냥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가격을 억지로 떠받쳐가지고 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막 떨어지다가 네. 계속 대책을 완화 대책을 내놓으니까 뭐 대출도 규제도 엄청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떠받쳐져서 약간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네. 이거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결국은 내려갈 거다. 내려갈 것이다. 네, 이게 시장의 조정을 받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꾸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폭락을 하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저기 원장관도 연착륙, 영착륙 얘기하는데 예. 이건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거든요. 내려가야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지고 이 주거 마련도 좀 더 쉬워지고 네. 이런 거를 원장관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 뭐 백지화 장관이니까 무조건. 백지화 제일 좋아하잖아. 백지 수표를 받았나 윤석열한테? 하여튼 간에. 너 열심히 하면 내가 너 공천 백지 수표 줄게 그랬나? 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예. 5초 후에 들통날 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아니 백지 수표를 받은 거야? 김건희한테 받든 윤석열한테 받든 예. 받았어. 백지화 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말을 정정하잖아요. 네.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오늘 저 유한 뉴스 코멘트 처음 나오셨는데요. 혹시나 제가 못 여쭤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소장님 말씀 듣고 정리할까? 예, 제가 이제 토지자유연구소라고 예. 하는 이름이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인데 토지공 개념을 강하게 적용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 예. 네네, 토지공 개념을 토지의 공적 개념을 잘 적용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사회의 좀 불평등의 주범이 부동산이고 그래서 온갖 사회 갈등의 원인의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다 땅과 만나요. 사실은 네. 지금 양평이 양평도 그런 거 대표적인 거지. 예. 그리고 뭐 아파트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에 기인해서 뭐 집단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정말 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아, 있다. 예. 있습니다. 솔루션이다. 그 이재명 대표한테 살짝 좀 주시죠. 네네. 예전에 제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우리 저 소장님 시간 대신 드려 저희들이 네네. 모셨으면 좋겠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거 터졌을 때 양평 이놈 말이야. 네. 이런 거.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양평이 윤석열 김건희의 무덤이 될 거라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요. 후쿠시마도 무덤이 될 거.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예, 후쿠시마, 뭐, 저기, 잼버리 사태,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그,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 이런 걸 보면, 국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돼지로 취급해요. 국민이 없어요. 네. 네. 국민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보여줘야 될 텐데. 목사한테 바쁘셔가지고. 보고 있어. 더운 여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이놈 시키더라 내가 보여주겠다. 네네 점점. 야 이놈아 나타나시지 않을까. 예예. 자 오늘 저 남교 소장님 박 피드릭 치료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